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짠! 이거 걸릴까요? 이거 걸릴까요? 괜찮은데? 어이 이상해! 귀걸이! 귀걸이! 먼저 렌즈는 이거 오렌즈의 홀팝 3콘 그레이 껴줄게요. 제가 원래 항상 렌즈를 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진짜 눈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4.5? 요런 색상?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튀었어 나한테. 시작하기 전에 렌즈를 끼고 해야지 뭔가 내 얼굴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고 초점이 맞고 이래서 항상 끼고 시작했는데 오늘은 렌즈를 끼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얘가 왼쪽. 이게 그래픽 직경은 13.8이라서 약간 큰 사이즈의 그런 렌즈인데 잠시 눈을 쉬게 해주는 시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요거! 요거는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에센스인데요. 이렇게 솜에다가 다음 얼굴을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확실히 저는 직경이 아주 큰 렌즈가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다음은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요거 띵큐파마의 미라클 에이지 요거 쓸게요. 이게 질감이 굉장히 쫀쫀해서 저는 요즘에 요거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전 여기랑 항상 팔자까지. 웃을 때 여기에 팔자 주름 생기는 분 계시죠? 저도 약간 그런데 꼭 여기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바를 때 기분까지 좋아져.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는데 에르보리앙의 더블 유자 로션? 이거는 약간 이렇게 묽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에 비벼서 이렇게 저는 3스킨을 해줘요. 이 다음에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 줄게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헤라의 로지 서핑 크림인데 이건 확실히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은 좀 피부 결정리도 확실히 되고 약간 뽀송하게 세팅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 지금 막 뭐가 계속 보이는데 뭐 바뀐 거 없나요? 바로 네일.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드 계열, 특히 이렇게 맑은 색의 레드 색상을 처음 발라봤거든요. 항상 약간 버건디나 아니면 아예 짙은 레드 이런 거는 발라봤는데 이렇게 뭔가 토마토가 연상되는 이런 네일을 처음 발라봤는데 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앞으로 레드 잘할 것 같아. 제가 지금 마법이 거의 다 다가와서 이마랑 턱 같은데 그 밖으로 보이지 않는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크림까지 발랐으면 선크림. 이거 제가 진짜 잘 쓰는 크림인데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업. 충분히 짜주고 그리고 저는 항상 목에도 발라줍니다. 여러분 목에 진짜 꼭꼭꼭 발라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자꾸 버릇을 들이다보면 나중에는 목을 안 바르면 되게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목부터 같이 관리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닥터지 거는 화장 전에 조금 충분히 양을 발라도 밀리거나 하지 않고요. 촉촉함도 오래가서 네,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한 통을 거의 다 비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마실 거를 갖고 올게요. 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티백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 적셨어요. 약간 실키한 소재의 그런 티백에 들어가 있는 얼그레이 티인데요. 잠깐만 화장을 하면서 얘기했다. 근데 어디까지 했지? 선크림까지 발랐죠? 그러면 선크림까지 발랐으니까 아, 짱 귀엽죠? 얘는 샘플 사이즈인데 저희 언니가 포렌조에서 파운데이션 이거 프라이머거든요? 이거를 본통을 구매를 했더니 이거 샘플 사이즈를 줘서 제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 이게 파운데이션 전에 쓰는 여기다 보여드려야겠다. 약간 이런 베이지 톤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올리는 그런 프라이머인데 이거를 바르면 굉장히 윤광이 사르륵 돌면서 피부가 되게 속부터 예뻐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건조한 계절에는 약간 수분감이 조금 있는 베이스를 써주는 것도 건조함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살짝의 그 톤업? 보이시죠? 톤업이 되면서 막 물광이 흐르는 느낌보다는 속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광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쁘더라고요. 티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티를 진짜 신기하게 마시거든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성인장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건 뭐 맛 때문도 있지만 저는 뜨거운 음료를 진짜 못 마셔요. 뜨거운 국물, 뜨거운 음식을 진짜 못 마시고 손, 발, 뭐 온몸에 열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서 뜨거운 걸 마시면 몸에 금방 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음료를 더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티에는 정말 펄펄 끓는 물을 보통 넣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막 20분, 30분 이렇게 있다가 다 식어 빠진 그런 티를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을 한 보이지도 않을 정도? 여기까지? 컵에 한 요 정도만 뜨거운 물을 넣고 이렇게 따로 완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물까지 올라오게. 약간 초딩스럽지만 뜨거운 걸 잘 못 마셔서 이렇게 섞어 마십니다. 지금 아까 그 베이스 하나만 깐 상태인데도 피부결이 굉장히 정돈이 되면서 턱이나 이마 그리고 이쪽 약간 입체적인 곳에 광이 나오고 약간 톤업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상태가 됐다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올릴 텐데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쓰는 요거 조르지 아르마니 디자이너 쉐이핑 크림 파운데이션. 요거 저는 4호를 쓰는데 4호가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씁니다. 요런 스패츌러에다가 크림 제형은 항상 손으로 뜨면은 좀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주고요. 손등 위에서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은 약간 꾸덕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정말 얇게. 이거는 손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 이미 묻어있어서 그냥 오늘은 이걸로 발라볼게요. 한 요 정도 굉장히 얇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툴은 이거. 이렇게 도장 스태프 모양으로 생긴 피카소의 물먹인 퍼프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조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얘는 커버력도 진짜 좋고요. 나중에 다 끝내고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굉장히 세티난 마무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광 나는 게 싫고 좀 촉촉한 글로우한 그런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광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런 국소 부위는 여기 뒤에 자그마한 동그라미로 두드릴게요. 다음은 요걸 쓸게요. 이거는 VDI 올 마스터 크리미 컨실러인데 이게 이번 2018년도에 새로 나온 컨실러거든요. 색상만 추가가 됐나? 네, 그럴 거예요. 얘는 우선 촉촉한 타입이고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조금 자연스러운 축에 속하는 컨실러라서 데일리로 쓰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 국소 부위에 그런 스팟을 가리는 용보단 저처럼 이렇게 크게 크게 넓은 면적에 조금 톤업을 시켜줄 때 조금 더 맞는 컨실러 같아요. 지금 되게 저거 많이 나긴 했는데 다 속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여드름이에요. 약간 한 3일 뒤면 슬금슬금 올라올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여드름이 3, 4개 나는 게 낫지 막 하나 완전 이따시만한 빨갛고 막 노란 고름 겨있는 그런 게 막 코옆에 나고 이런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난 것 같아요. 비록 여드름이 낫지만 그렇게 저와 합리화를 하면서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이거 좀 바를게요. 쌍바의 프렌치 립오일 이거 이렇게 엄청 많이 발라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진짜 촉촉해요. 이렇게 발라두고 화장을 다 하고 마지막에 립을 바르기 전에 좀 닦아낼게요. 지금 피부로 가까이서 보시면 그 프라이머와 그 조르지 아르마니 크림 파운데이션을 같이 합쳐서 발랐을 때 이렇게 굉장히 깐달걀 느낌의 아까와는 정말 정반대인 그런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하고 다니는 촉촉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쉐무라 이게 무슨 되게 품절이 많이 되나봐요. 제가 에리미한테도 추천을 해서 에리미가 막 사러 갔는데 품절이라고 해서 못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P510번 이거는 제가 유분기를 잡아주고 약간의 톤업 효과를 줄 때 쓰는 파우더인데 살짝 이런 피치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 쪽보다는 얘는 눈이나 아니면은 눈가빗 약간 밝아 보였을 때 예쁜 곳 외곽은 이런 색으로 바르다 보면은 약간 더 이쪽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서 턱 위
이런 데만 유분기를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색감 어때요? 이 방울 제 얼굴 플러스 이 배경의 색감. 오늘도 등장한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5호 슈가 브라. 얘는 살짝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쉐이딩 컬러입니다. 얘랑 투쿨포스쿨. 사실 투쿨포스쿨 새로 하나 샀거든요, 다 써서? 다 썼다기보다는 제가 그것도 5분의 1 정도 남아있을 때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래서 새로 하나 샀는데 요즘에 산 제품들 그런 거 약간 하울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면세점에서 산 것들이랑 같이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래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여기를 안 잡아주면 너무 얼굴형이 역삼각형 같이 보여가지고 항상 광대는 조금 잡아줍니다. 또 맥 웨지로 다른 윤곽을 또 잡아줄게요. 얘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어퓨의 노즐 쉐이딩 브러쉬. 얘는 아주 정교한 그런 작업보다는 쓱쓱 데일리로 그냥 바르기 좋고 약간 면적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때 확확 코 모양을 잡기가 되게 편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 초보자분들도 쓰기는 조금 편한 그런 느낌의 브러쉬라서 요거 추천드릴게요. 콧볼도 살짝 잡아줍니다. 코 끝에는 요렇게 약간 세모나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날까? 오늘은 스틸라 팔레트 하나로 끝낼 텐데 얘는 약간 보랏빛과 이런 붉은 계열의 조금 분위기 있게 연출이 가능한 여기로 티 보인다. 이걸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다 연출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맨 위에 약간 무광의 피치빛? 핑크빛? 이걸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를 잡아주고요. 저게 형광등? 막 휴식모드, 집중모드, 그리고 취침모드? 아니다. 생활모드, 집중모드, 휴식모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집중모드는 조금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형광등. 그리고 생활모드는 지금 제가 키고 있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런 태양광스러운 그런 조명이고요. 그리고 휴식등은 이제 잠자기 전에 막 누워서 책을 본다거나 하긴 책 볼 때는 집중등을 켜야 되나? 저는 그냥 휴식등을 켜곤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 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는 등을 제가 방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특히 저기 뒤에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있을 때는 이 색감으로 찍으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나중에 분명히 색 보정을 한 번 더 입힐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색 보정을 항상 한 다음에 올리거든요. 약간 분위기 있게 이 색깔과 이거를 컬러를 두 개를 믹스를 할게요. 둘 다 무광이고 약간 보랏빛 계열이 베이스로 깔려있어서 조금 오묘한 느낌의 그리고 오늘 렌즈도 그레이 색상이라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짤막한 걸로 바꿀게요. 오늘 위로 넓게 퍼트려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눈꼬리가 올라간 느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색감이 괜찮으면은 저는 이걸로 갈라고요. 지금까지는 항상 너무 노란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빼고 싶어서 형광등 그 집중 모드로 켜놓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조명을 설치해서 너무 형광기의 그 차가운 느낌을 빼기 위해 또 조명을 설치를 해서 조명을 거의 막 3개씩 두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그 느낌이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뭔가 안 예쁘더라고요. 애교살을 한 번 더 잡아주고요. 지금 일부러 눈썹을 마지막에 하려고 완성을 안 해놨는데 약간 웃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웃었을 때 나오는 부분을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여기 약간의 은빛 펄이 들어간 이 실버 색상으로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약간 잡아줄게요. 여기를 잡아주면은 조금 더 앞이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고 얘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얘를 앞에다 바르면 약간 너무 사이버틱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요. 눈 앞머리가 좀 트여 보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눈이 여기까지 살짝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멀리서 보면 코도 좀 더 잡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버건디 색상으로 언더를 다 칠해줄게요. 그리고 시작은 앞에서 하기보다는 뒤에서부터
살짝 전체적으로 언더에 붉은기가 좀 더 감도는 눈 아이 메이크업 됐어요. 너무 튀는 컬러를 눈두덩이에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언더에만 올려줘도 색감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살짝 이 밑에 버건디보다는 조금 더 로즈 브라운 느낌? 연결해서 여기 가운데까지, 눈동자 가운데까지 실버 색상과 이어지면서 그러면 확실히 이쪽 눈보다 좀 더 깊이감도 있고 입체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고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눈 화장이 약간 진해질 것 같아서 파우더로 눈썹을 잡아줄게요. 얘는 바비 브라운의 마호가니 컬러로 제 머리가 약간 요 색과 비슷한 붉은 느낌의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파우더로 먼저 색감만 좀 잡아줄게요. 여러분 요즘 너무 추워서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너무 추울까봐 엄두가 안 나.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사실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질 않아서 한겨울에도 그냥 끝나시 하나에다가 니트 하나 입고 뭐 패딩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제 친구들은 히트텍을 막 몇 개씩 껴입고 뭐 경량 패딩 입고 그 위에 파카 입고 막 핫팩 붙이고 이러고 다니던데 저는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그 더운 느낌을 너무 싫어해서 오히려 추우면 춥지 더운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름에 입는 바지도 잘 입고 다니거든요. 아 물론 막 7부, 8부 이런 거 말고 발목을 덮는 기장의 그런 여름 바지? 스키니?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입고 핫팩 있죠? 그래서 핫팩 갖고 다니면 저는 여기 양볼에 이렇게 요즘 붙이고 다녀요. 진짜 너무 추워. 색상은 요 정도로만 입혀주고 이거 클리오의 킬브로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5번 그레이 브라운 얘도 비슷한 색감이에요. 얘로 조금 더 이렇게 군데군데 색이 비어있는 곳에 칠해줘서 날렵하게 눈썹을 만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한창 이렇게 앞에까지 슉 내려오는 이런 브로우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약간 더 일자 느낌을 내기 위해 앞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진 않을게요. 그리고 브라운 계열로 눈을 좀 완성을 하고 싶어서 이니스프리의 오토 펜슬 라이너 소곤소곤 밤송이길 제가 좋아하는 컬러 갑자기야 먼저 점막도 얘로 그냥 채워주고요. 사실 점막 검은색으로 칠하는 게 조금 더 또렷해 보이긴 한데 귀찮아서 겟레디 유미니까. 근데 눈앞에 요거 에뛰드하우스의 BR420번 건강하시게 얘는 이런 골드색의 펄 자글자글함 얘를 애교살에 살짝 덮어줄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지? 초점화! 됐다.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 마시는데 벌써 이만큼 달았어. 라인을 약간 도톰하게 빼줘볼게요. 음료수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제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저의 그 뭐라 그러지? 술 버릇? 버릇이라 해야 되나? 그게 꼭 집 갈 때 어떤 종류의 음료든 상관없는데 뭔가 차가운 음료를 꼭 마셔야 돼요. 아무리 추워 오돌오돌 죽겠는 그런 날씨에도 절대 따뜻한 건 안 마셔요.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마실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때도 있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근데 우유는 말고 우유 말고 약간 조금 맑은 그런 뭐라 그러지? 약간 맑은 에너지 드링크나 아니면 요즘에도 모구모구 아세요 여러분? 모구모구 복숭아 맛이 너무 맛있어서 리치 맛인가? 그거 진짜 자주 마셔요. 저는 술 마시고 난 다음날에 무조건 커피 마셔야 돼요. 약간 그래야지 뭔가 술과 커피를 같이 마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술도 좀 더 깨는 기분이고 맑아지는 느낌? 실제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냥 그런 느낌을 위해서 마십니다. 꼬리는 그냥 제 눈 모양대로 따라갈게요. 아 확실히 라인을 그리니까 이 렌즈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제야 짠! 완성됐어요. 이제는 마스카라를 할 차례죠.
오늘은 어퓨의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어퓨가 제가 영상에서 말한 적 있나요? 어퓨가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1,000원인가? 1,500원이었나? 근데 속눈썹이 진짜 저렴한데 대신 속눈썹 풀은 들어있지 않아요. 언더에 CGC 허그 요거 한 번 더 사용할게요. 삼각존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까지. 이거 뭔가 가을에 해도 되게 예쁠 메이크업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도 많고 우선 1,000원대다 보니까 부담 없이 그냥 한 번, 두 번 쓰고 버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조금 있는 속눈썹은 몇 번 쓰고 버리는 게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우면서 닦으면서 또 재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죄책감을 덜 가지면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 아주 오랜만에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볼게요. 마조리카 마조르카. 이거는 약간 롱래쉬 기능이 있어서 안에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잡아라! 요렇게. 그럼 언더는 쓱쓱쓱쓱.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그 속눈썹, 아까 말했던 어퓨 속눈썹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냥 바로 블러쉬로 넘어갈게요. 이건 나스의 러브 색상이에요. 이거 저번 제가 신상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약간 톤 다운된 장미빛이라서 어떤 메이크업에도 진짜 이걸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갬라디움을 찍으면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자꾸 하면서 하니까 영상 시간이 저는 너무 길어져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서둘러야 돼요. 전체적으로 조금 넓게 발라줄게요. 요즘 저 얘 진짜 푹 빠져있어서 얘 진짜 너무 예뻐요, 색. 어딜 발라도 너무 예쁜 색이라서 추천합니다, 완전. 바르고 이거 마몽드의 4호 달리아. 이것도 제가 신상 블러셔에서 보여드렸죠. 얘는 약간 피치 계열인데 얘로 살짝 외곽을 잡아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는 말고 외곽을 정말 살짝만. 약간 위쪽 여기에 더 힘을 줘서 발랐어요. 립은 립을 뭘 바를까요? 립 이런 색을 발라야 될까? 아니면 빨간을 발라야 될까? 고민이네. 어떡하지? 이걸 발릴까요? 이걸 발릴까요? 우선 얘 한번 살짝 테스트 해볼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더 글로시한 느낌이 있고 이럴 때는 먼저 얘를 넓게 먼저 발라줄게요. 그냥 바르면 색상이 너무 진해서 면봉에 살짝살짝씩 덜어가지고 발릴게요. 오, 이렇게 하면 발라도 예뻐요. 이거는 마몽드의 16호 망고스틴이었고요. 그 위에 이거 슈퍼투스 미드나잇 버건디. 조금 더 텍스처가 매트한 질감으로 안에 이건 조금 더 쨍한 푸시아 빛이 나요. 이렇게 하면은 요런 컬러가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은데? 그럼 여러분 저는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아, 머리 둬야 되는데 어떡하지? 눈에 뭐 들어왔어. 원래 좀 더 예쁘게 꾸밀까 했는데 엄마한테 욕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기로 했고요. 지금 특히나 이런 목폴라에는 머리를 좀 묶는 게 예뻐서 머리를 묶고 나머지 내려오는 애교 머리만 정리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머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막 풀어요. 이 나머지 머리를 그냥 잠깐만 묶어둡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떨어지는 이 뾰족뾰족한 라인을 정리해줄 텐데요. 그냥 진짜 오늘은 갬라디 윗미니까 정말 대충. 제가 나갈 때 그냥 이 정도만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바퀴만 쓱 돌려요. 또 잡고 말리기. 이렇게만 냅두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당구머리 아래로 묶는 법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다 이렇게 예쁘게 밑에도 손질을 하고 묶어야지 삐죽삐죽 나오는 머리가 더 예쁜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대충만 이렇게 하고 제 겟레디미는 항상 왜 얘는 왜 또 나왔어? 아 제 겟레디미는 항상 뒤로 갈수록 너무 현실적이야. 여기 나온 머리 얘 다시 한 번만 해줄게요. 얘를 하고 한번 볼게요. 어 얘 이상해. 여기 핀을 꽂고요. 얘 오히려 옆머리를 안 꺼내는 게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해야겠다. 귀걸이. 귀걸이는 그냥 심플한 거. 이거 뮤후 제품이고요. 세트에 있는 거 중에 하나인데 이거 딱 붙는 귀걸이 해줄게요. 이렇게. 아 메이크업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딴 거를 너무 막 하게 되네. 얘를요. 접는 게 예쁠까요? 접는 게 예쁜 것 같아. 마지막으로 향수. 여러분 저 진짜 늦어가지고 엄마한테 욕 엄청나게 많이 먹을 준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